자, 내일은 스타킹 오늘도 함께 해주실 졸탄의 이재영 씨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의사 선생님이 네. 죄인이네요. 죄인. 나 생각도 못했네. 오늘 약간 그 뭔가 본인의 앞날을 예측한 듯한 의상을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수감될 예정이라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전 제가 약간 그 뭔가를 느끼고 제가 이렇게 입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빠삐용이네요. 지금 빠삐용. 빠삐용 예. 느낌으로 오셨어요. 오늘 약간 수감될 예정이시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역시 그러니까요. 확연히 대단합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오신 그날부터 아 저거 쳐야겠다. 난 이 옷을 산 날부터 처음 들어봤어. 뭐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어. 근데 맞네요. 네, 뭔가 잘못됐으니까. 뭔가 느낌이 왔다. 지금 약간 싸늘한데요.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 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4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런트의 김학준 대리님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현석 대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자, 네. 오늘부터 오. 월요일은 네. 대리 대전입니다. 와. 예, 두 양. 아, 네. 이 큰 회사들의 증권회사의 대리분들이 대리 어떤 대결을 펼쳐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리들의 또 자존심 대결이 그렇죠. 있거든요. 젊은 피들의 또 힘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대리 때 제일 열심히 해요. 아, 저희도 개그맨 때 신인 때 진짜 진짜 그렇죠. 밤새 살잖아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종목 4월 시작하는 네. 4월의 첫날 첫 거래일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네, 기대 진짜 바랍니다.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타킹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전문가분들께서 두 종목씩 들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저희가 룰렛을 돌려서 선택한 종목을 한 종목씩 네. 저희 포트에 올리는 거겠죠. 네. 네네. 자, 그 포트를 가져오신 전문가분께 이제 딱 선정이 되면 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있어보세요. 이제 좀 외워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요? 외워서는 안 돼요. 예, 자, 예. 투자 포인트, 목표가, 손절가까지 네. 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선별해 주시면 저희가 네. 잘 듣고 아, 이 종목을 내 포트에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스타킹의 룰이죠. 아. 자, 선택된 그 종목은 저희 포트에 올려서 네.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켜봐서 1등은 스타킹이고요. 최하위를 기록하면 네, 역시 벌칙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벌칙은 뭐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네. 나날이 세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나 이러면 방송 못한다. 네, 저희 사전에 간단하게 예. 전문가분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긴장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러면 못하겠다고 해서 어디 가세요? 벌칙 받고 가세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지만 무서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3월의 스타킹 오늘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순위 공개해 볼까요? 상위 3개 종목입니다. 자, 갑니다. 자, 상위 3개. 예. 과연 긴장됩니다.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이거 기대돼요. 그렇습니다. 야! 오늘 죄수복을 입고 이재영 씨가 납득이 가는 결과가 나왔죠. 아, 예. 와, 황현이가 3월의 스타킹 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JI테크 수익률 60.48이면요. 네. 저희 스타킹이 언제까지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저 기록 깨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네네. 와, 어렵습니다. 아니, 하위랜다. 네. 그 밑에 있는 2위, 3위도 사실 상당히 높은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예. 2위는 뉴로메카 46.05 네. 줄타니 선택했고요. 3위는 칩스앤비디오 38.91%. 2위는 하창원 본부장, 3위는 한상혁 차장. 네. 야, 한상혁 차장님의 그 촉이 야, 4월에도 빛을 예, 냈습니다. 한상혁 차장님이 강한 최치를 남기고 가셨어요. 네네. 네. 2월에도 스타킹을 갖고 3월에 스타킹이죠. 네. 자, 3월 스타킹 그럼 보여주시죠. 자, 3월에 스타킹. 아, 3월 스타킹! 됐습니다. 이건 확실히 픽스입니다. 예, 뭐, 예. 네. 드디어 원래 제 자리로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내가 보니까 예. 왕이 될 상이었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아, 첫 달에 굉장히 그 고민도 말고 열두 받고 말이죠. 내가 재영이 형한테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졸탄에게 내가 나도 솔직히 그 예. 2월 달에 스타킹 되고서 내가 스타킹이 됐다고? 예. 와, 나 잘 찍는구나 했는데. 출판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체크 회수해 간다고. 아,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아, 이건 뭐 눈당처럼 농담이고. 어쨌든 60.48%의 놀라운 수익률이고. 네. 한상혁 차장님은 안타깝게도 지난달까지만 그렇죠. 저희와 함께 해줬고 내일쯤에 아마 전화 연결을 좀 한번 예.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놀랍게도 2월, 3월 다 스타킹이죠. 두 달 연속 스타킹에 등극하셨습니다. 네. 자, 과연 4월에는 네.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분이 스타킹에 등극을 하실지 저희가 자세하게 이제 종목 선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렛 여신이 도와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재진입니다. 오늘 4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죠. 오늘 양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4월에도 시원한 수익률 노려볼 수 있는 네 가지 종목, 오늘도 스타킹 전문가분들이 고심 끝에 선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업종의 네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대리님들의 대결입니다. 김학준 대리 그리고 이현석 대리님 오늘 대결인데요. 김학준 대리님은 오늘 LG전자 그리고 하나 솔루션을 가지고 왔고요. 이현석 대리님은 AP시스템 아프리카TV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 항공부터 대형주 그리고 태양광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의 네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두 전문가분들 4월에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대리님과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허. 대리대전이잖아요. 야, 예. 이게 대리대전 너무 무섭네요. 아, 근데 네? 종목 중에 LG전자가 있어요. 김학준 대리님. 네. 지난주에 첫 출연하셨는데, 네. 약간 좀 뭐 뜨거운 물에 발 담갔다 뺀 사람처럼, 아, 뜨거워하고 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많이 놀랐어요? 네. 스타킹이 이런 곳이에요? 아, 무서워서 이제. 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도망가는 거 저게 잡았잖아요. 가발을 보고 벌벌 떨더니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고 계셔가지고 도망가실 뻔했어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을 들고 오실까 걱정 많았는데 네. 아, LG전자를 들고 왔다는 건 중아빠 가겠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약간 네. 이제 겁을 먹었는데 네. 아, 그래도 LG전자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잠시 후에 한번 그 종목에 네. 대해서 들어보겠고 이현석 대리님 어떠셨어요? 두 달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셨는데 네. 두 달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얼굴이 약간 좀 그을리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좀 들기도 뭐, 하고 어떻습니까? 해외 갔다 오셨어요? 일요일날 잠이 잘 안 오죠. 아, 잠이 안 오세요. 주말 동안 이제 또 월요일날 방송할 때 종목을 고민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만큼 또 좋은 종목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고민이 많지만 아쉽게도 뭐 스타킹을 아직 못 해봤으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니 어떠세요? 이현석 대리님 그 고민을 많이 할수록 좋은 종목이 나옵니까? 아니면 좀 단순하게 접근해야 좀 좋은 종목이 잘 나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땐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그 수익률들이 한 30%에서 60% 사이가 고민한다고 나오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출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미스터 마켓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또 사실 스타킹이 됐지만 운의 영역이 그렇죠.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되죠. 전문가분들이 예. 갖고 온 그 종목 중에 우리가 네. 픽 안 한 게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 저희의 잘못이죠. 저희 잘못이에요. 안 그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네, 아까도 왜 그거 선택 안 했느냐. 김학준 대리님이 예. 그걸 골랐어요. 좀 이걸 골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 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시죠. 예. 네. 이거 주식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남 탓. 좋은 것들 갖고 오세요. 그렇죠.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자, 룰렛 여신. 나머지 두 개의 빈칸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룰렛에 돌렸을 때 나오는 건 저 두 개는 뭡니까? 네, 오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스타킹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칸의 스타킹 MC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인데요. 자, 오늘 제가 룰렛을 돌려서 책과 공연이 나오면 황현희 씨 비겁한 돈 책과 또 조일탄의 꿀잼 공연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작성해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로 메시지 보내주신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4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종목이 중요해요. 자, 과연 나오나요? 어떤지? 와, 바로 LG! 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스타킹에서 대형주가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형주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속속 이어질 텐데요. 아, 오늘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물류비가 정상화되면서 수익성이 이제는 개선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비정상적으로 뛰었었던 물류 비용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회사의 수익성도 정상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전자 업체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1분기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분석까지도 내놨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김학준 대리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고 유명한 회사니까 사업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LG 전자의 본업이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예정인데 LG 전자의 본업이라고 하면 어딘지 아시나요?
가전하면 전자 백색 가전. 그렇죠. 가전하면 LG. LG. 디스플레이 네. 하면 LG 전자. TV 뭐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업이라고 하면은 LG 전자는 가전과 TV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전의 경우는 앞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뭐 작년에 원자재 값이 워낙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물류비도 이제 그 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급락을 했었는데, 아, 급등을 했었는데도 급락을 하면서, 물류비랑,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원가 절감이 한 1,50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TV 같은 경우는 이게 고관여 제품이다 보니까 비싸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TV 재고가 8주 정도 평균으로 쌓이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 이게 개선이 되면서 6주로 기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MI 지수도 개선이 되고 글로벌 경기도 개선이 되면서 판관비 또한 감소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LCD TV보다는 OLED TV 판매가 중요합니다. LCD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OLED는 이제 프리미엄 TV이기 때문에 이 판매가 중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OLED TV가 역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450만 대로 성장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 부분이 있는데 전장 부분은 완성차 OEM으로부터 안정적인 주문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매출 증가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중요한 게 파워트레인 분야인데 이게 이제 본업에 더해서 신사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에 21년 7월이죠. 마그나를 인수를 하면서 합작사인 LG 마그나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전기차 구동 모터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인버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제너럴 모터스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올해 30%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이제 수주 규모 또한 파워트레인 분야가 21년 6.7조에서 22년 8.6조, 23년 올해는 1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매출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21년에는 9%, 22년 10%, 올해는 12%로 이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미 1차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1차 상승을 한 이유는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1차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매출 성장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트레인 분야, 이게 신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LG전자에 대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경기 침체 보면 TV나 이런 거 잘 안 바꾸잖아요. 가전제품, 그렇죠. 세탁기나. 그래서 네.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수출된 양을 봐라. 저렇게 네. 수출이 안 되는 거면 경기 침체 초입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를 낸 것을 제가 오늘 좀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거는 뭐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금리 이제 피봇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이제 인상이 끝났다. 네네 예. 인상이 끝났다 얘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0.25% 정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동결하고 피봇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 네. 오.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시원하게 쏘기를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 방송을 박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서 두고두고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김학준 대리의 말입니다. 네, 네. 김학준 대리님의 말을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현석 대리님, 이 종목 LG전자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종목 갈까요, 말까요? 자, 오엑스입니다. 자, 둘, 셋, 오! 갑니다. 오, 들어줬어요. 좋게 보시는군요. 네, 네 LG전자, 뭐, 앞서 말씀하셨던 물류비로 원가비가 사실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률 쪽에서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뭐 LG전자 지금은 가전이 메인이지만 앞으로 전장, LG그룹 자체가 전장 사업으로의 그렇죠. 모든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가 밸류에이션을 전장 사업 쪽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숫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네. 저도 되게 궁금한 분야가 이 파워트레인 분야거든요. 사실 이게 신사업으로 LG가 사실 새로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휴대전화 사업 접고 네, 사실 뭐 배터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19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네. 전 세계에서 거의 기술력이 제일 좋은 회사로 자기매김했는데 파워트레인 분야가 어떻습니까? 좀 자리를 뭐
좀 큰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예. 지금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그 안에 내연기관 엔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전기 모터죠. 구동기로 바뀌기 터빈이죠. 때문에 네네. 그럼 업사이드가 충분히 아주 많이 남아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국내 회사다 보니까 국내 회사도 협업도 가능한 부분도 그렇죠. 있고 알겠습니다. LG전자 목표가 그리고 성장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LG전자 목표가 네. 12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12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원. 12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입니다. 자, 좋아요.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치의 LG전자 아닙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 네. 원래 대형주 위주의 네. 또 황현희 씨인데. 참 좋아하는 종목이고 저는 네. 사실 그 2020년 그 코로나 상황일 때 애플카와 연관이 되면서 LG전자가 그 상한가 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봤어요.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상한가를 한번 쳤었던 지켜봤던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관심 종목 포트에 담아놓고 계속 흘러가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를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 저는 LG로메이션도 괜찮은 것 같다고. LG도 대단한 네. 기업이잖아요. 사실. 예. 좋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사겠습니다. 오, 삽니까? 아, 삽니다. 사요? 야, 이거는 안정적으로 무조건. 와, LG? LG전자, 삼성전자는 사실 포트에 무조건 LG 포트에 담아요? 담아놓고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되는 네, 종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게 네. 큰 비중이나 뭐 제 전 재산을 다 LG전자 넣겠어요. 이게 아니라.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이곳에 넣고 흘러가는 그 분위기나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겠다. 예, 이런 근데 지금 당장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스타킹 이제 한 달 안에 실적 나야 되는데 OLED가 지금 많이 판매대가 될지가 네네네. 의문이긴 해요. 마이너스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아 맞아. 그렇죠. 아, 맞아. 안전병 안전빵으로 스타킹은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와, 나 생각도 못했네 진짜. 우리 뭐 꿈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담아두고. 와, 오늘 안 반전을 많이 주네 오늘. 포트에 세게만 갈 수 없어요. 안정되게 가는 것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있어야지. 공격하는 것도 지금 공격수도 있으면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수도 네.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미드필더 해놓겠다 여기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LG전자 제 포트에 올려놓고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룰레니신. 네, 황현희 씨는 미드필더로 안정적인 LG전자를 포트에 담았습니다. 아직 졸탄의 포트가 비어있는데요. 자, 두 번째 룰레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다음 종목은 공격적인 아프리카! 코너가 나왔네요. 네, 아프리카 TV가 나왔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현석 대리님의 탑픽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최근 3거래 연속 상승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는 8%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도 3%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 이 아프리카 TV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115억 원 매수했고요. 아프리카 TV는 79억 원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 2위 종목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왜 이렇게 기관이 많이 담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 주목하고 있는지 이현석 대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4분기 실적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55억 정도로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는 좀 분위기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월드컵 중계료 같은 판관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뭐 BJ 시상식 등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매출 성장이 좀 플랫폼 쪽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 쪽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다. 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광고 실적 부분 아프리카 TV가 매출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말씀드리는 플랫폼 매출이 75% 정도 그리고 광고 쪽 25%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제 기존에는 플랫폼 매출이 상당히 대부분을 다 차지했지만은 이 광고 쪽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좀 포트폴리오가 다 분산화 된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프리카 TV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플랫폼 매출이 4분기 안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은 올해 1월 들어서부터 별풍선 매출에 이제 구독형 매출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 안 좋았던 실적들이 1분기도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광고 매출 또한 올라오게 된다면 실적 1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먼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아시는 이제 스트림
업체인 트위치 네. 코리아 그렇죠.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해당 네. 부분 반사 수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위치 코리아가 국내 서비스를 저화질 망 사용력 관련 이슈로 인해서 국내 서비스를 하나 둘씩 좀 철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 처음에는 이제 서비스 저화질로 내놓는 것, 그 다음 이제 VOD를 좀 중단했던 부분, 그렇게 된다면 양대 산맥 스트리밍 업체 양대 산맥인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는 반사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1분기에 이제 우선 매출액이 올라왔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해외 진출, 현재 이미 베트남의 국영 기업과 MOU를 맺어서 중장기적으로 진출 올해 상반기에 계획이 있고 그리고 태국, 일본 등을 통해서 글로벌적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실적 1분기에 다시 돌아올 부분과 함께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많이 알고 네. 있죠. 저희 방송계 네. 출신 분들도 그쪽으로 건너가서 네. 이제 개인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인 방송 많이 하고 저도 이벤트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별풀선 딱 주시면 뭐 춤도 이렇게 막 추고 그래가지고 별풀선 감사합니다. 몇 개 나 이렇게 해고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처음만에 네. 별풀선 누가 그렇게 돈을 내면서 할까라고 했는데 어우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게 엄청나죠. 정말 네. 큰 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네. 이게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좀 올라가고 있는데 좀 상승 모멘텀이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한 3거래일 동안 주가 퍼포먼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네네. 10% 이상 올랐지만은 이제 시계열로 봤을 때 한 1년 기준으로는 거의 한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1년 기준으로 안 봅니다. 저는 며칠 기준 봐봐요. 한 3, 4일 기준만 보기 때문에 5일 안쪽으로 보십니다. 1년 정도는 못 봐요. 이게 예. 눈이 근시안. 그렇습니다. 네, 근시안. 예. 가까운 예. 가까운 것만 보실 때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봐야 되는구나. 자,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예. 자, 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오 나오네요. 좋습니까? 어때요? 네, 그 이현석 대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그 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TV가 BJ 별풍선 수익 위주였는데 그게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e스포츠 중계도 하기 시작을 맞아요. 했고 네. IPTV 3사 그다음에 케이블 TV 3사가 이제 아프리카 TV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플랫폼이 이제 커지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별풍선으로만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얘네가 이제 대차장구가 12%가 넘습니다. 예. 얘네가요? 아프리카 TV가. 예. 네, 아프리카 TV가. 네, 친한 대체, 친구 같은 존재죠. 예. 종목은 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예요. 네. 친근하게 다가가기 예. 때문에. 네. 대차장구가 12%가 넘어가기 때문에 12%. 이 말인 즉슨 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유동 물량 중에서 12%가 넘게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량이 좀 쏟아지게 되면 그때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아니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지만 네. 더 괜찮을 때가 또 올 것이다. 공매도가 아닙니다. 지금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이 네. 괜찮은 시기다. 알겠습니다. 두 분 친분이 좀 있으세요? 네네. 대리분들은 친분이 있군요. 대리대전 네. 치고받고 싸울 줄 알았는데 너무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 그러네요. 좋습니다. 목표가 그러면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목표가는 10만 원 말씀드리고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갈지 안 갈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결정 준비되셨죠? 결정됐습니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보낼게요. 매수. 저는 매수할게요. 네, 아프리카 TV 매수합니다. 또 아프리카 TV도 해보신 분은? 네,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봐서 네. 그 별풍선지 딱 떴을 때 그때 기분이 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그게? 기분 좋아요. 아, 그래요? 그걸 뭐 먹지? 아, 그쵸. 뭘 술에다 사 먹어야겠다. 아, 현금화 시킬 수 네,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재용 씨 포트에 아프리카 TV 올려놓고 담아봅니다. 아,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현신. 네, LG전자 또 아프리카 TV 모두 실적 모멘텀 있는 두 가지 종목 두 분의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들어갑니다. 좋다 쇼. 아, 전망 좋은 쇼예요. 정말 꿀잼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돌탄 쇼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솔루션. 네, 하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태양광 업종이죠. 오늘 김학준 대리님의 탑픽 종목입니다.
리테일 부문을 인적 분할하면서 거리가 정제됐었던 하나솔루션이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에 복귀를 했습니다. 2월 27일에 이렇게 거래가 정지됐다가 한 달 넘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요일장에 다시 한번 재상장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 시장에는 3% 상승했더니 오늘은 또 5%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시점에 주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김학준 대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강력 매수 의견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수급이 좀 꼬여서 네. 어제 증시에서 급등을 했다가 오늘 또 이제 급락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솔루션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서 웨이퍼랑 모듈, 셀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연평균 증가의 19%로 이제 계속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ILA가 시행이 되면서 2026년부터 연간 1조 원 이상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지배적인 태양광 모듈 사업자입니다. 이 성장세로 유지를 하게 되면 2025년이 됐을 때 미국에서 하나솔루션이 차지하는 태양광 모듈 비중이 44%에 달할 예정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ILA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태양광이 사실 좀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네네. 한번 반짝 진짜 올 초 연말부터 해가지고 좀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미국 정권이 바뀌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뭐 풍력보다도 밀려 있었던 게 사실 태양광이었거든요. 네. 이 흐름들 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좀 더 갈 수 있는 흐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빠졌던 이유는 그 신장 위구르 쪽에서 노동법을 이제 금지를 하면서 미국에서 거기서 중국에서 오는 태양광 패널 수입을 금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회로 이제 수입을 했었거든요. 중국 제품인데 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 이제 받아오는 걸로 했었는데, 그걸 다시 재개를 하면서 중국 제품을 다시 가져오게 되면서 수익화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개선이 될 거고 ILA 수혜를 입으면서 2032년까지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7억 7조 원 정도. 하나솔루션이요? 네네, 하나솔루션. LG전자라고. 방금 LG전자라고 나 지금 LG라고 적었잖아요. 네네. 지금. 전자 너무 가지고 계시네. 다시 나도 LG를 받고 싶어 가지고.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이 총 받을 수 있는 수혜 금액은 7조 원에 달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근데 이게 거래가 중간됐다가 다시 시작되면 사실 좀 겁이 나서 저는 들어가긴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석 대리님이 갈까요 말까요? 자, 하나 둘 셋! 엑스! 아, 이현석 대리! 아, 이현석 대리 좋아요. 저 약간 겁나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거래 정지 이슈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들의 모멘텀이 좋진 않습니다. 너무 이야기들은 좋고 IRA 관련돼서도 모멘텀들이 구두상은 좋지만 주가와 수급적인 부분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스타킹에서 좀 종목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스타킹에서는 아, 미리 한 달 먼저 들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만 스타킹 안에서 한 달 안에서 뭔가 결정을 내기에는 힘들어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의견 듣고 바로 목표가 선정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리대장이 막판에 좀 이제 분을 좀 풀네요. 김학준 대리님 목표가 선정가 말씀해주시죠.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7만 원, 손절가 4만 8천 원. 네. 저희가 목표가든 손절가든 터치를 하면 바로 AS 해드릴 그렇죠. 테니까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솔루션은 역시 제 포트에 두고 계속 좀 지켜보는 종목이긴 한데. 네. 자, 마음의 결정 내리셨죠? 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패스. 잘 가요. 잘 가요. 네. 네. 당분간 좀 지켜볼게요. 저도 네. 전 여름쯤에 포트에 담을게요. 그러니까요. 거래가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되면 조금 불안해서. 그게 좀 불안합니다. 네, 접근하기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제 포트에 LG전자를 올리고 이재용 씨 포트에 아프리카 TV 올려서 저희 한 달 동안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학준, 이현석 대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고요. 자, 이재용 씨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감옥으로 들어가시겠죠. 네. 예. 그럼 40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넣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